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간밤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의 너무나 오랜 공백 끝에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를 보고 아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 이 곡을 아마 뮤직비디오 시청한 거 스포티파이로 들은 거 포함하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아주 씹고 즐기고 맛보고 해서 아마 100번은 넘게 즐겼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는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그러면은 4회 연속으로 찍는데 이제 저희 채널은 또 일본 구독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구독자분들도 있어서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영상부터 먼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이기 때문에 먼저 올리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일본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 힙합 리액션 미디어들도 촬영을 하고 또 영상 올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래퍼는 제가 봤을 때 아시아 힙합을 해외로 많이 알린 래퍼들 중에 옛날 예전부터 약간 선봉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힙합에 저는 이 래퍼가 등장한 이후 혁신이 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입니다. 커. 커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또 한국계 일본 래퍼 라서 한국에서 힙합을 깊게 듣는 사람들도 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워낙 뭐 키세이브의 잊지마에 참여한 코를 우리는 모두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코가 또 걸어온 음악적인 행보를 한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코의 믹스테이프 앨범들 있잖아요. T20, 옐로우 테이프 시리즈들부터 해서 뭐 굉장히 많이 들었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날 때 데뷔 초창기 앨범 타이틀곡이었던 비행기 이런 것도 아직도 듣고 있으니까 일본 힙합에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만 한국에서 들었을 때도 혁신적이었어요. 그만큼 코어의 어떤 일본 힙합에서의 영향력도 전 대단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뭐 일련의 이슈들로 해서 코어가 활동을 중단하고 잠시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던 건 저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따금씩 한 번씩 음악을 드랍하면은 깜짝 놀랄 곡을 들고 나와서 아주 사람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야 이거 중독성이 미쳤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곡을 수능 금지곡이라고 아마 부르고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아주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듣지 말라 라는 식으로 권고하는 일종의 밈화된 이제 곡을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수능 금지곡이지. 근데 아티스트명을 보면 코어가 아니고 지바유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바유키지만 뮤직비디오는 코어가 혼자 달먹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 지무도모다치. 아 이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뭐 일할 때도 웅얼거리고 길거리를 갈 때도 혼자 이어폰으로 지무도모다치 지무도모다치 계속 따라 부르느라고 입에 익었어요.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도모다치가 친구 동무잖아요. 그래서 지무는 팀이라고 이제 일컬으니까 팀 친구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사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놀자 약간 이런 내용인데 아 오리지널러티도 뭐 굉장하고 곡의 퀄리티도 미쳤고 저 이 뮤직비디오가 보여주는 그 간지 그러니까 굉장하다고 봅니다. 코의 뮤직비디오는 저도 이따금씩 한 번씩 찍지만 야 이게 멋이구나. 그리고 코는 음악도 잘 만들지만 옷을 또 굉장히 잘 입기로 유명한 패션 트렌드의 또 선봉에 서 있는 래퍼가 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의 패션도 굉장히 주목이 갔었고요. 정말 좋아하던 래퍼가 충격의 뮤직비디오를 들고 나와서 제가 너무 기쁘고 흥분된 마음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얼마 만에 코 반응 영상을 찍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anyway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거 약간 이런 펍인가 음식점 앞에서 약간 골목에서 이렇게 찍는 거 보고 좀 재밌었어요. 저 위치 좌표 찍어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 오 지무도 못하지. 에이 에이 고아 저 친구들 같이 나와서 막 춤추고 놀고 이게 너무 멋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장 바랬던 뮤직비디오의 어떤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드들 친구들하고 같이 막 신나게 놀고 같이 음악 들으면서 놀고 길거리에서 약간 이런 느낌들. 하, 코어 패션 보세요. 어디서 저 빈티지 락커웨어 레드바시티 자켓을 구해가지고 입고 왔는지. 제이지가 만든 패션 브랜드가 락커웨어잖아요. 지금 매각한 지는 한참 됐지만 저걸 어디서 구했네. 지무도 못하지. 지무도 못하지. 아 비트도 개사긴데 아 코의 랩은 쫄깃해요. DEAMTOMODACHI 우. 아, 이 댄서들도 너무 맛깔나게 쳐. 에이, 에이, 에이. 이게 구글 번역을 해석하면 뭐 개합하자 뭐 약간 이런 내용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한글로 해석하면 우리 모두 같이 화합해서 놀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기리, 지기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캐치했어. 지기리, 지기리. 야, 어떻게 보면 야 저 공간 안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찍었거든요. 연출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그냥 미국 힙합의 어떤 그런 느낌과 비슷하게 나잖아. 지무도 못하지, 지무도 못하지. 야, 아 신났어. 확실히 힙합 뮤직비디오의 매력은 떼샷에 있어. 지무도 못하지. 야. 아마 이 뮤직비디오를 간지나게 만드는데 최소 3알은 댄서들도 가져가야 돼. 와. 야, 진짜 멋있다. 와. 아니, 어떻게 보면 뭐 평범한 식당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 앞에서 친구들 한 수십 명 모여가지고 영상 하나 찍자 해서 그냥 찍었는데 그냥 그게 멋이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수십 번을 말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간 뮤직비디오 찍는 거 굉장히 좋죠. 멋있죠. 근데 정말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단순하게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그냥 다 같이 춤추면 놀면서 그냥 영상 하나 찍자 해서 이렇게 찍으면 그냥 이게 멋이라니까. 이게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그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오리지널러티가 이런 거니까. 미쳤다 미쳤어. 오랜만에 돌아온 코어의 곡이 이렇게나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이에요. 굉장히 꽂혔어요. 사실 코어의 그 근자의 막 음악적 행보를 보면 굉장히 실험적이었어요. 예술적인 앨범을 만들려는 코어의 음악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 뭐지? 약간 코어가 카니에한테 영향을 받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새로운 음악적 시도도 많이 했죠. 그 워너브락의 타카? 그분하고 함께한 예전에 제가 반응 영상도 찍었던 아워너빌리언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보면 360도 회전이 되는 효과를 주면서 전 진짜 놀랐거든요. 저 그 곡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는 그냥 다시 본질로 돌아왔어. 저는 이 곡 들으니까 오히려 옛날 진짜 그 옐로 테이프 믹스 테이프 시리즈들 진짜 T20이라고 불릴 때 약간 그거 같아. 그 맛이 나서 좋아. 진짜로 코가 다시 랩 게임으로 돌아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뭐 비트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그냥 이거 너무 캐치하고 진짜 한국식 표현으로는 수능 금지곡입니다. 아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